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 등록 첫날 광주를 찾은 후보들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GS 칼텍스 공장에서 8일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산단이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조된 입퇴원 서류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빼돌렸는데도 보험사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원생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전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첫날부터 유력 후보들이 광주에서 맞붙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광주로 달려온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러나 있는 게 맞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는 얼굴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감안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염치없고 몰상식한 일일 뿐만 아니라 광화범이 불꽃겠다는 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에 대해서는 정체성도 가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의 국중주의는 확실하게 보수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안 후보의 본심은 호남 없는 국민의당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의원도 안 전 대표의 국중주의를 겨냥해서 어정쩡한 중간은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며 국민의당의 살 길은 선명한 야당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GS 칼텍스 공장에서 불이 난 지 불과 8일 만에 어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수산단은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장을 집어삼킬 듯 화염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여수산단 내 GS 칼텍스 2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소방차 20여 대와 2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사고 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비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만큼 위력이 컸습니다. 품이 거의 한 뭐 천둥 치는 소리 정도는 정도 들렸으니까요. 바닥도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해서 좀 지진이나. 사고가 난 곳은 중유를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재가동을 위해 배관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은 냉각기 인근 배관에서 수소가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가 이제 고압에서 새다 보면 아마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서 폭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GS 칼텍스에서는 2014년에도 수소 유출로 불이 났고 지난주에도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도 참 그 손쓸 수 없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약고 시한폭탄이란 우려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산단 사고에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터져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노동지청 같은 이런 정부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선선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복더위가 낮 동안은 이어질 텐데요. 낮 동안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여전히 덥고 습하겠습니다. 밤까지 일부 내륙에서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와 전남, 나주, 화순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한번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방무가 옅게 끼어 있는데요. 해가 뜨면서 빠르게 사라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고요. 목포는 25도, 낮 동안은 32도를 머물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곡성 23도, 그리고 순천은 32도로 낮 동안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여름 대비 잘하셔서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병원 입퇴원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무려 4,400만 원입니다. 국내외 대형 보험사들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의 한 대형 보험사입니다. 34살 김모 씨는 이 보험사에 위조한 서류를 낸 뒤 4차례에 걸쳐 보험금 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퇴원 서류를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이름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서류에는 자신의 형이 입원했다고 적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위조를 했고요. 피의자는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형들 이름을 도용해서 피의자가 통장을 다 관리하면서. 김 씨는 이렇게 위조한 입퇴원 확인서를 국내외 대형 보험사 7곳에 제출해 보험금 4,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심지어 병실조차 없는 작은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며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간편 서비스, 간편 심사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험회사한테. 그래서 간편 심사를 가면 이렇게 현장 나가고 조사하고 서류를 받는 것보다 현재 보험금 지급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지급 안 하는. 김 씨의 범행은 한 보험사가 서류 위조 사실을 눈치챌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보험사들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탓에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 모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해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의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당시 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혔던 5살 아이는 1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72년이 됐지만 일제강점기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됐던 광부 118명이 한꺼번에 바닷속에 수장된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파헤쳐진 해남의 옥매광산입니다. 전투기 등 군수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료인 명반석이 주요 광물로 당시 최대 1,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고된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1945년 봄 일본군에 의해 제주도로 끌려가 인공 굴과 진지를 쌓아야 했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같은 해 8월 고향으로 돌아오던 배가 완도 청산도 부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했고 일본 군함은 사고를 보고도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배 탔던 220여 명 중 118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하러 나가가지고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수장됐다는 걸 생각할 때는. 하지만 기초조사가 두 차례 있었을 뿐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 7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상규명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라는 자기네들이 빼앗겨놓고 이 민초들이 지금도 고생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시설은 8천 곳 남짓. 군함도 등 일본에 있는 강제동원 시설 4천여 곳보다 2배가 많습니다.
동원된 연 인원도 650만 명으로 국외 동원 130만 명의 5배가 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6,800톤에 달하는 세월호의 복원성을 잃게 할 만큼 과적됐던 화물들이 속속 선체 밖으로 꺼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중장비들이 추가로 나와 실제 화물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닷새 동안 꺼낸 철근은 80톤. 6m에서 10m까지 다양한 길이의 철근이 많게는 150개 안팎의 뭉치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이도 제각각인 데다 화물칸 내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실린 철근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철근이 계속 빼내고 있고 이 앞전에도 그 철근 쪼그리가 조금씩 나왔어요. 이제 디데크 했을 때.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월호에 실린 총 화물량은 2,200여 톤. CCTV와 물류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차량과 철근 등의 항목 무게를 추정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양된 선체에서는 기록에 없던 굴삭기 두 대가 추가로 나오는 등 누락된 화물들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실제 무게에 따라 조타 실수나 조타기 고장이 없었더라도 급선회가 가능하다는 추정 등 침몰 원인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점점 더 올라와서 정밀한 그 턴에도 확확 반응한다. 시뮬레이션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얘기죠.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다음 달까지 화물칸 수색과 침몰 해역의 수중 수색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 천일순례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천일순례를 처음 제안했던 이민철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일순례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천일순례는 2014년 11월 15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천일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례를 하시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하셨고 네. 또 어떤 곳들 둘러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천일 동안 함께 이제 순례를 해왔는데 주로 이제 마을 촛불들이 마을에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길을 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걸은 길이 어딘가 보니까 푸른 길을 가장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진도에서 팽목까지 한 달에 한 번씩 15km 정도 되는 순례길을 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순례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순례를 시작한 지 오늘이 딱 천일째 되는 날이라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행사가 마련돼 있는데 어떤 예. 내용들로 구성되나요? 네, 오늘은 이제 천일 마지막 그 순례도 7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YMCA에서 앞으로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갈 것인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는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오시고 또 그동안 마을운동 같이 해왔던 분들이 우리 마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길 계획입니다. 네, 3년가량 계속 이어온 일을 마무리 짓는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천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이게 천일이 금방 갔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요. 광주 시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좀 열심히 참여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시민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월호가 일단은 인양이 됐고 네. 또 3년상도 치렀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마을 촛불들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부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섬마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통학선 강제 폐선 방침으로 통학길이 갑자기 막힌 횡간도의 이야기인데요. 교육당국이 폐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기본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측이 완도군 횡간도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9월 1일자로 통학선이 다니지 않는다며 하숙비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령 30년을 넘긴 통학선의 안전사고 위험. 가장 그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숙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산 문제도 큽니다. 횡간도의 효성 효은이 형제가 받을 하숙비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 그나마 6학년 효성이가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동생 효은이 한 명뿐이어서 방학을 제외하면 연간 400만 원이 듭니다. 통학선 운영 시 드는 비용 4억 원의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통학선 폐지를 추진해온 교육당국이 효성, 효은이 부모를 만난 건 올해 4월과 7월 단 두 차례. 당연히 반대했지만 함께 통학선을 이용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부모가 폐선에 찬성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소완도 통학선을 이용한 학생은 횡간도의 효성, 효은 형제, 그리고 인근 서민, 구도 학생 5명 등 모두 7명. 구도의 경우 지난달부터 다리가 개통된 노화도로 학구가 조정돼 차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통학선 이용 대상은 횡간도뿐인데도 다리가 놓인 구도까지 포함해 학부모 찬성이 많다고 하는 셈입니다. 교육당국이 강제 폐선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입니다. 신규 건조나 임대 통학성 등 대안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 경제적 잣대를 적용해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게 효성, 효원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지금 초등교육인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목소리를 학부모 목소리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당국은 절차상 미흡했다며 뒤늦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 권익위 등에 민원을 내겠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외딴 섬 학부모가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 군민들이 청와대를 찾아 한빛원전 가동 중단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내부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으로 인해 주민들이 방사능 노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은 발전소 건설 시에도 제기됐지만 묵살돼 군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가철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4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1,300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2곳 등 모두 40여 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등산 사랑운동의 산증인이자 지역환경운동의 선구자였던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박선홍 전 이사장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60여 년 동안 무등산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환경 관련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어머니 같은 품으로 호남민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무등산. 현재의 가치와 위상을 지니기까지 작고한 박선홍 전 무등산 보호단체 이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1955년 광주 전남 최초로 전남 산악회를 조직해 활동하던 고인은 헐벗은 무등산이 취사 오염 행위 등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지난 1989년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무등산 보호에 나섭니다. 무등산은
어머니 산이고 그리고 광주의 젖줄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이 꼭 지켜서 후대에 그대로 전달했으면 쓰겠다. 지난 1994년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환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무등산 환경대학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3천여 명의 후학들이 배출돼 무등산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사유지인 점을 감안해 2001년에는 무등산 한평각기 운동을 펼치는 등 60여 년 넘게 무등산 보호 등 환경운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이 무등의 정신이야말로 광주의 정신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그 삶의 자세가 바로 무등산 사랑은 광주 사랑이고 이는 곧 공동체 의식의 부활이라며 무등산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고인의 한 평생은 국립공원으로 우뚝 선 무등산 곳곳에 오롯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생활임금을 상정한 결과 시간당 8,500원 선에서 9,500원 선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올해 생활임금이 8,4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9,0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주 MBC 6월 민주항쟁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민주주의 꽃이 피다가 시사 교양 부문에서 이달의 PD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방송된 민주주의 꽃이 피다는 한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을 이룬 6월 항쟁을 서울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관점에서 되짚어본 다큐멘터리로 6월 항쟁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기대 이상의 관중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직위원회는 세계 수영대회가 열린 17일 동안 누적 관중 수가 48만 5천여 명으로 목표치인 35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선선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제가 됐었던 광주와 전남 나주와 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아침까지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 살펴보면 방무가 역계에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방무가 서서히 거치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내려갔고요.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24도, 낮 동안에는 33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역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진 22도, 낮 동안에는 32도, 영암도 31도에 머물겠고요. 어제와 비슷하지만 순천 25도, 3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이 특별한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고 예년 기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쯤 비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